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1절에 10절까지 상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상고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요. 읽을 때 세 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죄인, 여인을 주목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곧 전절부터 읽어요.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서 오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대목의 말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참목자와 거짓목자,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죄인이 어떤 입장에 있으며 이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전날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돼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자기들이 집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같이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주목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아플 때 문병에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갖다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 언제 우리가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헐벗은 걸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형제인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님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생에 있죠. 그래,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셔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주님이 자기의 어떤 취미를 따라서 자기의
오락우리에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찾아가시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 가르쳤다는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장면이죠. 선지자들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누가 말씀 증거하시든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것은 잘하는 거죠. 이게 지금은 주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과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들은 확신 없는 이야기, 또 자기들이 실천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들의 가르치는 말씀이 엄격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입술부터 나오는 말씀은 모두 은혜로운 또 권위가 있는 또 새로운 들어보지 못한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볼 것을 보기 원했고 너희 듣는 것 듣기 원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길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하신 분 또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 참된 말씀, 확실한 말씀, 틀림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또 안전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 말씀을 과소 평가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그저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하나처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 믿으면 복이 되는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축복이 따라오는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잘 듣지 아니하면 우리 빛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면 위험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제 이야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지금 듣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주목해서 읽었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여기 오셔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 모습도 놀라웠을 것이고 나오시는 말씀도 놀라웠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르치신다는 거는 이게 그냥 그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셔서 하나님 멀리 떠난 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바른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한 나라는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또 남자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이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럼 무엇이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거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조금 더 뒤에 이야기하고요. 우선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애쓰시는 이런 모습. 밤에 산에 가서 주무셨으니까 어떻게 주면 잘 모르지만 막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성에 또 오신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반대하는 사람들, 주님 욕하는 사람들, 주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시면서도 오신 거예요. 위험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여기 파리사 서기관들이 그 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이 교활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여기 그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서고 예수께 말하되,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난데없이 하나 끌고 와서 그 가르치는 이 모임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끝난 다음에 실례합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그러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 가르치고 있나 막,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무시한 거죠. 거기에다가 그 가늠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짐승까지 끌고 왔어요. 사람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짐승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쌍이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 비정하다 이렇게 끌고 왔어요. 왜 남녀 안 데려와서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불공평하다고요. 두 사람 다 끌고 와야 돼. 율법 보면 두 사람 다 돌려쳐 죽여야 돼요. 성경에는. 근데 한 사람 끌고 왔다고요. 약한 사람만. 그게 굉장히 비정하고 불공평하고 또 사람에 대한 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오늘날도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권세한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을 다룰 때 비인간적으로 다룬다든지 또 비도덕적으로 사는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죠. 성경에는요, 무사람을 공경해라 이래서 왕을 공경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 안 그러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하시하고 하대할 수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을 그럴 수가 있고, 그런데 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가정이 불우해서 못 배울 수도 있고, 가정이 불우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걸 미루어서 다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보면 이게 지도자예요. 유대계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비정해요. 이렇게 불공평해요. 사람 함부로 대해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길게 거린이든지 만취한 술 한 사람이든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대하는, 그건 비정한 거죠. 비인격적이죠.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비정한 또 교활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하나님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여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용하는 그리고 이들한테 빛이 없어요. 예수를 봐도 이 눈이 몰라. 우리가 이제 이 8장 읽으면 이 놀란 말씀들이 많아요. 이 8장에는요, 굉장히 놀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그 말씀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됐나 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또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 유대교 문란할 때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율법대로 엄격히 살아야 되겠다. 뭉쳐진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이 안식일 같은데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일하면 돌려치는. 즉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보수적인 그 유대교 종파가 있어요. 안식일 날 차가 지나가면 도로 던져요. 안식일 날 일한다고. 그리고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아니하고 따로 사는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만든 게 율법이, 이 사람 이렇게 비장하게 만들었어. 율법이 사람이 법을 집행하다 보면 자기 잊어버릴 수가 있고 상대방을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법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법 집행하는 분들이 단 그렇지 않지만 좀 그 이 함부로 하는 사람 함부로 다루는 이런 것이 나타나기 쉬운 거죠. 이 법이 이분들을 이런 사람 만든 거예요. 법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직했으면 나도 죄인인데 나 똑같은데 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오만 방자해요. 이게 말씀 가르치는데 그 가나안 사람이 여인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얼마나 방자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사람들이다. 유대계당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와서 질문했는데 이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 그런 질문,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부끄러워해요. 어떠한 올무로 놀래해도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질 않아요. 예수님은 정당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올무로 올무를 묶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부분이요 가장 어려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무슨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뭐 일법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유부녀와 이렇게 간통을 했을 때 이것이 성주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 성주의 소리 지르며 여자가 안 죽는데 소리 안 질렀으면 돌로 쳐두르게 돼 있어요. 들에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당했으면 여자가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 괜찮지가 않아요. 그때는 괜찮죠. 들에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사람이 다 돌에 맞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모세법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여자만 끌고 왔다 이런 건 이제 왔는데 이러한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럼 돌로 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안 되시잖아요. 죄인의 구주가 안 되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돌로 치라면 안 되잖아요. 치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치지 말래도 안 되고 치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함정에 빠뜨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운명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참 동안 주님은 대답 안 하세요.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 가만히 계셨는데 왜 그러셨나? 아마 그들이 반성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답변할 게 없으니까 저기 지체나 보다. 그래 자꾸 빨리 대답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한참 더 예수님께서 고기를 드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까지 다 떠나갔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6절에 제가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은 게 대답하라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언제든지 그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확인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필요로 해요. 두세 증인을. 한 사람의 말 가지고는 집행을 안 해요. 두세 증인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 목격한 사람이 먼저 돌을 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죄 없냐 먼저 돌려 쳐라. 그래, 이게 율법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무마하고 그냥 간 거예요. 무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두고 이 여자를 치러 왔는데 이 돌을 두고 자기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어떤 우리가 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잘못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을 남에게 하면은 세 손가락 자기가 돈다고.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받을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남을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는 왜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냐 그러잖아요. 왜 대들보지 못해요? 자기 반성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루 살고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이 돌아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돌아봐지죠.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이 말씀 비추어서 내가 바로 살았나 잘못 살았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었나 이렇게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예수님이 딴 데 보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그들이 말은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말아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보면 나는 어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거든요. 23장 1절부터 이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뭐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있죠. 판단하는 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분별할 수는 있지만 판단할 만한 그런 그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의 은밀한 걸 모르니까. 그 사람의 정황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판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명판사는 그 사람의 정황을 잘 살펴서 그에 맞는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느 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된 분이 사람이 사람 어떻게 심판할 수 있나 이 생각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람들 판단하잖아요. 말을 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판단할 만한 내가 이 지식이나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정황을 보고 판단해.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정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과실치사인지 고의적인 살인인지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야 돼. 굉장히 높아 있는 마음이 높아 있는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교만한 거 오만한 거. 그러니까 교만한 건 옳은 게 아니죠. 뭐가 교만이에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 그게 교만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상당히 외식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면 겸손해지고 정직하면 뉘치게 되고 이러는데 교만하면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듣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마음을 행치 아니하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지도력을 본인들은 삶, 본인들은 인격 이걸 통해서 자연히 얻어지는 거거든요. 날 따라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지 말래도 따라오는 그런 이 존경받는 인정받는 인격적으로 혹은 이 삶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도 뭐 무슨 장관들 임명할 때 그 청문회 하잖아요. 검증을 하잖아요. 이 검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가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인데 이 마음이 높아 있고 교만해 있고 또 위선적이고 말만에 자기 행치도 않는 위선적이잖아요. 남한테 가르치면 자기가 행해야죠. 행정 가르치는 건 위선적이죠. 그 다음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높임 받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높임 받기 위해서 옷도 예복을 입고 난 이러한 그 지도자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예복 입는데 예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걸 의미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예복을 입다. 그럼 아니 다르지 않으니까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르다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대언자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지만 실제 그 사람이 됨됨에 있어서는 다 죄인이죠. 다 거짓되고 악하고 부정하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자제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이렇게 옷도 차별해서 입고 또 시장에서도 문안 받고 높임 받고 랍비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오늘 같은 목사님 신부님 뭐 이런 똑같은 거죠. 뭐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듣기를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도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 목사가 돼서 그런 소리 듣기 원해서 목사가 됐다. 그런 소리 듣기 원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나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나 이 그 교인들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성직자 평신대장 얘기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다 평신도예요. 다 성직. 주님이라는 사람은 다 성직자죠. 목사님은 성직자가 아니죠. 이분들 주님이라 하면 다 성직자예요. 주일학교 일을 하든지 학생 일을 하든지 집사 일을 하든지 다 성직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이런 그룹의 사람만 성직자다. 나머지는 평신다.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금 하는 너희 나비라 칭함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이다. 예수님밖에 나비라 칭함 받을 뿐이 없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런데 형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형제예요. 이게 정직한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주님 부름받은 이 말씀 가르치는 그건 제 직분이죠. 제가 부름받은 소명이죠. 또 여러분 다른 일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청소를 하시든 또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다 똑같은 거예요. 전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직자다 평신도다 이건 옳은 게 아니죠. 그건 그래 이제 신학에도 보면 만인 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재생이다. 하나님 다 똑같다. 다 하나님 다 이 그 나가서 똑같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 나가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목사님이라도 더 목사님 기도하라도 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 안 그러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하든 하나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녀도 똑같잖아요. 부모가 똑같이 여기는 거죠. 나는 더 높은 자녀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라피아 지금 받지 말라는 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래서 신부라 그러잖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신분이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하기를 자기 높이기를 좋아하는, 그건 주님이 그걸 예,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보세요.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응? 외식가란 말은 위선자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소경된 인도자요. 16절에 보면 17절은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분들이 예,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에게 폰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 여기는, 또 겸손한 정직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세요. 응?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해요. 응? 사람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어떠한 직분을 일하시든지 간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인격이 더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잘못되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많이 아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또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은 참 진실이 하나님 성계되겠다 뭉친 사람들인데 빛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9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그런 게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까지 멸시하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가만히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인 아니에요. 응? 기도도 많이 하죠. 금식도 하죠. 도덕적이죠. 계명대로 산다고 하죠. 또 십일조 잘 내죠. 얼마나 훌륭한 경험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요,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그렇죠? 그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행위,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거예요.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응?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그 다음에 세리가 신앙인이에요. 여기 13절부터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하시니라. 여기 바리새인 자기 높이고 있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뢰만한 잘못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실 부족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또 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난 머리 들 수 없는 사람이야.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날 불쌍하게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자는 신앙인이고 전자는 종교인이라고요. 이게 종교의 신앙이 달라요. 종교인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됐을 때 이런 일을 하잖아요. 종교인은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을 자기들 봐 의로고 선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율법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또 그들이 정직하지 않음이 양심적이지 않음이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무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 가책을 받았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자기 체면을 더 생각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죄인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끌고 왔잖아요. 이건 율법에 의하면 반토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 공의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이 여자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응? 여자처럼 나도 죄인이거든요. 같은 죄는 안 범했지만 나 죄인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 완전히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지옥가에 마땅한 나하고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게 이게 살인이에요. 형제 화내는 거. 살인이라는 게 화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노하는 게 이게 살인이라고요. 그런 살인 얼마나 범했어요? 수백 번 범하셨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살인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다 이 간음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워서 그걸 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속으로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해도 같이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응? 예수님 말한 바 살인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제들 미련한 바보 그러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바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대수상에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전적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쫓아냈잖아요. 지엄제가 도리치는 사람 다 없었고 이제 도리치는 사람 없어지고 이제 살았어요. 죽을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도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질문해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정죄를 받으십시오.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있고 하늘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얻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죄를 통해서 죄를 쳤지만 예수를 통해서 정죄에서 벗어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을 입은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